Look, 우리 불쌍한 빠빠들. 우리 진짜 열심히 일하고 안 즐기고 아껴가면서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왜 항상 우리 삶은 제자리일까요? 왜 앞은 안 보일까요? 주말에 약속도 다 취소하고 잠만 잤는데 월요일엔 왜 더 졸리고 피곤해 쩔죠? 체력 키우려고 운동을 해봐도 안 쓰던 몸뚱아리라 몸엔 더 무리가 오고 스트레스 날리려고 불금에 달려보지만 숙취로 골골대며 소중한 주말마저 날려버리고 늘어가는 뱃살, 축축 처지는 볼살 어느새 옷이란 날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추한 몸매 가리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어디서 아재 소리 들어도 이제는 오지게 인정해버립니다. 이해합니다, 빠빠들이여.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극한의 상황까지 왔어요. 이대로 포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천사 같은 아이들에게는 멋진 아빠로, 나 만나서 고생하는 딱한 아내에겐 든든한 남편으로 우리 한번 다시 멋지게 살아보지 않겠어요? 극한 상황, 위기의 빠빠들 살리기 프로젝트 빠빠이벌. 본격적인 빠빠이벌 스킬을 나누기 앞서서 극한 상황에 버틸만한 스킬을 익히기 위한 준비를 또 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할지, 그리고 그 힘든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비해서 버팅길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린 시간이 없어요. 가장 단시간, 가장 효율적으로 적게 투자하고 크게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할 빠빠이벌 기초 운동은 바로 달리기입니다. 평소 운동을 좀 하시는 빠빠들은 시시한 주제일 수도 있으니 패스하세요. 아마 예상컨대 우리 빠빠들 대부분은 배에 원팩은 기본으로 장착하고 계실 테고 10m 이상 뛰어보신 적 최근 몇 년 동안 없으시죠? 하지만 꼴에 또 자존심은 있으셔서 유산소보다는 웨이트하는 타입이신 것 같죠? 이런 빠빠들, 빠빠런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조건들 다 갖추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예고편으로 제가 평소에 하는 훈련 과정을 담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영상이지만 조금이나마 자극이 되시고 동기 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id you say this is dragon? And this is deer, right? Mm-hmm. You're right.